심인 성장판은 물렁뼈로 되어 있는 까닭에 골절뿐만 아니라 약한 충격에도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모델을 꿈꿨던 13살 기쁨이와 유독 작은 키로 고민이 많았던 14살 환희. 평소 이들의 부모님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더욱이 아이들은 키 크는 데 좋다는 운동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다는 충격적인 진단까지 받게 된 것. 그렇다면 기쁨이와 환희가 성장판 손상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된 원인이자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흔히 하기 쉬운 잘못된 이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아이의 성장판이 손상된 공통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키가 큰다 그래갖고 웬만한 데선 다 뛰어내렸어요. 그래갖고 그건 꿈 아닌가요? 꿈? 아니에요. 떨어지는 꿈 꾸면 끝나는 꿈 있었죠. 나무에서도 막 뛰어내리고 지붕 위에서도 뛰어내리고 예전에는 집 지붕이 이렇게 그냥 줄 때까지 낮았잖아요. 뛰어내려서 얘기하시죠. 뛰어내려가서. 아 이쪽인가요? 어릴 때는 그 높은 데서 점프를 막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관절이 손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프. 점프. 네. 오? 어이구. 세상에. 그게 맞긴 맞나 본데요? 오, 그런 거 점프. 그런 이런 게 푹신한 데가 아니고요. 이렇게 딱딱한 곳. 간단한 건데 이게 회의까지 들었습니다. 근접 처음 판단인가 봐요. 세상에. 우리 유창 씨 얼마나 점프를 하셨어요? 예전에 슈퍼맨 흉내 뭐 삐삐 흉내 낸다고 막 뛰어내려가지고. 결국 유창이 됐어. 정답은 이런 딱딱한 이런 땅에서 어린아이들이 심하게 점프를 했을 때. 성장판 얘기는 제가 전문인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제가 성장판이 다쳤어요. 저도 되게 작은 키라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야. 그리고 제가 사실은 모델을 꾸며가지고 모델을 중학교 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나중에 키가 자라겠지 하고서 그때도 저도 이제 막 점프를 더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 부르시더니 멈췄다고. 키가 멈췄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가수가 됐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자세히 보니까 여자분이 계속 딱딱한 그 구두를 신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플랫슈즈나. 운동화 신고 에어 있는 거 넣고 뛰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군요. 그랬군요. 정답은 바로 충격이 흡수되지 않는 신발을 신고 반복적인 점프 운동을 하는 습관입니다. 그렇죠. 기쁨이와 환희는 키 크는 데 좋다는 운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바닥이 딱딱한 곳에서 얇은 신발을 신고 점프 운동을 반복했던 것이 문제. 때문에 점프 동작에서 오는 충격이 무릎의 성장판에 고스란히 전해졌고 그 결과 성장판이 손상돼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게 된 것. 잘 갖춰야 돼. 큰 키와 늘씬한 몸매를 선호하는 현대인들. 더불어 성장기에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의 키를 단 1cm라도 더 늘리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기 마련인데 키를 크게 하는 노력들 중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운동. 그 중에서도 농구나 줄넘기와 같이 점프 동작이 많은 운동은 성장판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 키를 크게 한다고 알려졌고 때문에 실제 많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하지만 운동을 할 때 이 점을 간과하면 오히려 성장판을 다치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 병원의 도움을 받아 신발의 종류에 따라 아이들의 무릎 관절, 즉 무릎 성장판에 가해지는 충격의 정도를 적외선 열 측정기를 통해 비교해보기로 하는데 부모의 동의를 얻은 초등학교 각각 5, 6학년 남학생 2명이 실험에 참여했고
실험은 최대한 아이들 몸에 무리가 없도록 충격을 흡수해주는 마룻바닥에서 진행했습니다. 실험 방식은 무릎을 포함한 다리 부분의 적외선 사진을 촬영한 뒤 슬리퍼와 바닥이 얇은 신발, 그리고 쿠션이 들어있는 운동화, 이렇게 세 종류의 신발을 각각 순서대로 신고 실제 점프를 한 후 아이들의 다리, 특히 무릎 관절에 나타난 변화를 비교해보는 것. 먼저 첫 번째 학생. 화면의 오른쪽 사진은 실험 전 촬영한 적외선 사진인데요. 붉은 부분이 많을수록 충격의 정도가 크다는 사실 기억해 두십시오. 잠시 후 슬리퍼를 신고 점프대에 오르고 드디어 점프. 그렇다면 슬리퍼를 신고 점프를 했을 때 무릎의 관절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지금부터 동그라미로 표시된 무릎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자, 보이십니까? 한눈에 봐도 점프 전에 비해 붉은색 부분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사실. 이번엔 앞서 뛴 학생보다 4kg 정도 체중이 더 나가는 남학생 차례. 얼굴 심지어 무릎 쪽이 온다. 마찬가지로 슬리퍼를 신고 뛰어내리는데 적외선 측정 결과 양쪽 무릎 위에 붉은 부분이 상당 부분 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바닥이 얇은 신발을 신고 점프대에 선 두 학생. 자, 점프. 바닥이 얇은 단화를 신었을 땐 어떨까요? 첫 번째 학생. 양쪽 무릎에 바로 윗부분에 붉은색 부분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색 변화가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과연 쿠션이 도톰한 운동화의 경우 무릎의 충격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을까요? 운동화를 신고 점프. 첫 번째 학생은 붉은색 부분이 미미한 증가를 보였고 두 번째 학생 역시 눈에 띌 만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만큼 점프에서 오는 충격을 쿠션이 있는 운동화가 흡수해주는 것. 실험 결과 바닥에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고 운동할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 즉 성장판의 손상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사실. 실제로 농구나 점프 운동이 들어간 운동은 성장판의 성장이 좋다고 하셔서 그렇죠.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쿠션이 적절하게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는 그 신발이 너무 약해서 발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점프 운동을 하면서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그 관절에 가까이 위치한 성장판에 손상을 주어서 오히려 성장 장애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충격이 흡수되지 않는 신발을 신고 점프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큰 압력이 무릎 관절에 그대로 전해지고 결국 성장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에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을 경우에도 그만큼 넘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골절로 인한 성장판 손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자, 그럼 성장판이 다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을 할 때는 쿠션이 있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신어야 성장판의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딱딱한 바닥보다는 무릎 관절에 무리를 덜 주는 흙이나 마룻바닥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하며 셋째,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성장판 손상의 주 원인인 골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